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커뮤니티란에 공지를 드렸겠습니다만 굉장히 인상 깊은 트랙이 하나 올라와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바로 스테일로우를 만든 텐도의 새로운 음원, DSC 블락의 새로운 음원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워크입니다. 클라우드워크 프로듀싱은 어김없이 비토가 했고 저는 이 트랙 스테일로우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곡 제목 클라우드워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진짜 클라우디 랩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아주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기분이 편안한 트랙을 텐도가 이번에 갖고 와서 너무 좋은데 상당히 바이브 자체가 인터내셔널합니다. 스테일로우에서 느꼈던 바이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와 진짜 퀄리티가 좋다. 다른 캄보디안 래퍼들과 비교했을 때도 좋은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기대에 만족할 만한 트랙을 또 내놓은 것 같아요. 텐도의 클라우드워크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a-da-da-da. 여러분들도 구름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트랙을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일로우보다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 이 곡이. 이 파트 있잖아요. 랩 플로우가 되게 프레쉬해. 약간 릴모지 바이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랙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배경으로 깔리는 이 멜로디 룹 있잖아요. 이게 어떤 소스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소울풀한 느낌도 들리거든요 멜로디에서. 그래서 이 곡의 프로듀싱이 유니크하게 느꼈었고 오히려 소울풀한 그런 멜로디 룹이 구름 위를 이렇게 걸어다닌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스테일로우는 정말 좋은 트랙이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소 어딘가는 조금 이렇게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뭔가 중간중간에 클라우드워크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잘 짜여진 캐시미어 같은 느낌으로 되게 포근하면서도 뭔가 촘촘한 그런 느낌을 음악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확실히 텐도가 약간 이런 칠한 바이브의 음악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울리는 거를 잘 아는 것 같아. 그거만큼 대단한 무기는 없는 거죠, 래퍼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일로우보다 훨씬 좋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